젠장이랬나? 대박. 젠장은 뭐야? 그 매력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시죠, 마라? 네, 마라 좋아하죠. 그런 분들 위한, 야! 야! 이거 거의 CF 찍어야 돼. 자기소개 좀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맛있게 먹고 사는 마디나예요! 두 번째로 지금 승아빠 채널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원래 승우 이모로 왔다가 오늘은 마틸다로 다시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우!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부하 직원입니다. 저한테 맨날 복귀는 이 5분 대신에 현재 들들 복귀는 사람이고요. 현재. 엄청 세. 그 들들 복 가지고 있는. 최근에도 엄청 제가 혼이 나서 마음이 지금 굉장히 닫혀 있는 상태고요. 나 일을 좀 못 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뭐야 의욕이 좀 떨어졌다 얘기해주세요. 일에 대한 의욕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약간 좀 내가 치킨 사줄 돈이 아까워가지고 본인 유튜브나 빨리 키워라. 감사합니다. 그럼 의욕이 살아난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나오라고 했어요. 휴고가 많으시대요. 하 회사 생활 힘들다. 진짜 여기서 원래 욕하면 안 혼나는 콘텐츠. 아 진짜. 아니, 뭘 혼낼래요? 아니 평일에도 혼나고 주말까지 내가 혼나. 무슨 소리야? 아니, 혼날 거면 여기 왔겠어? 아니요. 저 남친이랑 약속 있는데 하고 안 왔겠지. 남친이 없는 겁니까? 사실은 아담이라며. 사이버 남친인가요? 시버 가수 아담. 사이버 남친인가요? 알겠습니다. 빨리 이제 요리를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네. 오늘 할 요리는 뭐냐. 일단 마라 소스. 굉장히 마라 핫합니다. 마라 하셨나요? 마라 네, 요리? 그냥 지겨울 때까지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지겨움 제가 한 번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치즈 요리라고 하겠습니다. 치즈 요리요? 마라라면서요. 아, 마라에다 치즈 한번 얹어서 먹어보려고요. 사실 저도 안 먹어봤어요. 안 해본 거예요? 네. 이게 너무 채널에 이렇게 비슷해지면 안 돼요. 물론 제가 하는 요리도 처음 하는 거라서 망하는데 이게 그게 있어요. 요리의 매력이란 내가 이 상상한 거를 딱 결과물로 나왔을 때 그 어떤 희열? 맞아?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누가 가르친 거죠? 저의 사수님이십니다. 사수님. 아 일단 야채부터 좀 썰어줄게요. 자, 녹색에는 진액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얀 대 부분만 네. 사용해 주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끝부분을 살짝 좀 잘라주고요. 가운데를 슬슬 갈라줄게요. 네. 그런 다음에 쫑쫑쫑쫑 네. 썰어주도록 쫑쫑쫑이요. 하겠습니다. 예. 본인 유튜브에도 이런 식으로 하시나요? 맞아요. 사실 저는 네. 입으로 하는 요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리시죠 여러분? 네. 자 이렇게 해서 입으로 요리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쫑쫑쫑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실 뭐 그 모든 재료의 크기는 그냥 네. 내가 좋아하는 크기대로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레시피 안 적으려고 그냥 하는 거죠? 아니에요. 사람들이 레시피를 원하는데 안 적으려고. 레시피요? 그냥 아 레시피가 궁금해요. 그럼 아, 편하신 대로 하세요. 레시피는 영상을 5분만 보시면 여러분 숙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새로운 접근 방법이다. 아 그럼. 아 나도 그럼 앞으로 레시피 정리해서 안 올려야겠다. 그냥 안 올리고 그냥 여러 번 보고 다 올려놨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 보고해라. 눈이 없냐. 그건 좀 저기요. 시청자한테 눈이 없냐는 좀 저기요. 죄송해요.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 해서 조회수를 다섯 배로 늘리는 비결이라고. Right. 그런 식으로 하니까 채널에 사람들이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되게 불친절하다. 근데 저는 사실 그... 나는 레시피를 올렸고 안 올렸다. 아, 나 안 올렸나? 어. 구독자 수. 아 진짜?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의 마틸다 드쇼 채널의 저의 구독자님들 굉장히 죄송합니다. 최근 영상이 3개월 전이라고 접었나요? 맞아요. 아니 제가 그 개인적인 마음 아픈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네 뭐죠? 얘기 좀 해보세요. 인생 손절 당한 사건. 손절이요? 있어가지고. 왜요? 석공. 예? 왜요? 얘기할 수 있나요? 아 그분 따라라라 따라 따라 오늘도 승현 아 요새 마늘 이거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팍 쳐져 됐다. 이거 원래 칼이 이렇게 너부적한 아시죠? 그 이렇게 중식 셰프님들 근데 자기 칼 아니라고 너무 그런 이렇게.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제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특히 이미 끝났어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마늘은 약간 그냥 굉장히 그냥 뭐 아주 그냥 거칠게 그냥 다져주시면 되고요. 일단 뭐 양파 한 4분의 1개 정도는 넣을까봐요. 아니 원래 이렇게 파워풀하게 요리를 하는 사람이었나요? 그... 성격이 조금... 아니 왜 회사에서는 이렇게 안 하더니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막 내려치고 때려 부시고 이러는 거예요? 회사에서 되게 쭈구리예요. 진짜 저 혼나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를 정말 또 하루 멀어져 간다 이런 거 보면 전혀 안 그렇던데?
일하는 거 보면 막 일하는 거 보면 막 막 11번가 이렇게 올려져 있고. 저 11번가 아니 무슨 소리세요? 이제 채를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하면은 잘 썰리나요? 네. 얘기하면서 하면. 아, 지난번에 오신 분은 재료랑 대화를 한다고 그러고 누가? 이분은 재료한테 소리를 치시네. 그 박 교수님. 알겠습니다. 아, 근데 그분 캐릭터가 네. 처음 어떻게 이분이 유튜브를 하실까 네네. 이랬는데 네.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본인도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3개월 전에 그만둬가지고 약간 미친 텐션으로 해야 되는데 조곤조곤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망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 그래요? 네. 아 젠장. 본인의 숨겨진 이거를 빨리 지금 방출하고 막 네. 입으로 요리.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저 세상으로 한번 또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에 지금 풀업 부스터 같습니다. 자, 저 예쁘신 분은 누구신가요? 자, 뭐야 사장님! 감사해요. 미친 것 같은데? 칭찬은 받을 자를 칭찬한다. 내가 부끄럽다 내가. 승우 이모님 채널이 저는 드쇼 그러니까 마틸다라고 치면 돼요. 마틸다. 너무 홍보하지 마시고요. 아, 그건 다음에 제가 편집해서 올릴 때 와서 댓글이나 다세요. 그냥 여기서 너무 주접 떨지 마시고요. 지금 빨리 요리를 하십시오. 네. 적당히를 모르네. 얘기가 너무 재밌네. 이게 라이브 매력인가봐요. 채팅창 이렇게 올라가는 거 처음 봅니까? 없었어요 저는. 없었어요? 라이브 한 나도 처음 시작할 때는 세 명이서 했어요. 네. 자 일단은 이렇게 썰어줬고요. 네, 양파랑 지금 파를 썰었고요. 네 그쵸. 네. 이거는 약간 향을 내주는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뭐 이런 거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어디요? 중고이. 네 중국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먼저 일단은 볶아줄 거고요. 그 전에 볶기 전에 모든 재료를 좀 손질을 한 다음에 또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고버섯 네. 넣어줄 거고요. 일단은 요거는 표고버섯 줄기 안 쓰냐고 물어보셨는데 줄기는 뭐에 쓰느냐? 아, 이거 맨날 회사에서 이거 생기면은 막 따가지고 집에 챙겨가지 않아요? 버리기 아깝다고? 저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거 뭐예요? 씹어먹는 저 약간 거예요? 이런 거 있어요. 이거는 뭐냐? 요거를 저희 어머니께서 어떻게 쓰시느냐? 그냥 먹어도 상관없는데 요거 꽁지를 잘라가지고 말렸다가 가루를 내서 저희 어머니께서 쓰시더라고요. 가루요? 어! 빻아서요? 빻아서. 말려서요? 여기 메톨 맛이. 자, 나머지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뭐 얇게 썰 필요 없고 두껍게 썰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이즈로 썰어주시면 되고 꼭 표고버섯이 아니어도 됩니다. 뭐 요즘 뭐 버섯이 많이 나오니까 다양한 버섯 활용하시면 되고 너무 이제 색깔이 좀 칙칙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따란 청경채 색깔 좀 예뻐야 되니까 넣어줄 건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날려줄 거고요. 요것도 너무 또 그러니까 요거 반 딱 잘라가지고 뭐예요? 에? 아니 목에 걸릴 수 있잖아요. 냉면 잘라 먹죠. 맞아. 나 냉면 잘라 먹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어. 아니 개치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가 약해서 그래요. 치아가 안 잘려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료 준비는 다 됐고요. 일단 네. 새우 오늘 넣어줄 겁니다. 새우요? 네. 새우 이런 거 어디서 사나요? 이런 건요. 네. 인터넷에서 사시면 돼요. 아 그래요? 굉장히 실해요 이거는. 예. 네. 애가 아주 그냥 장난 아니죠 그냥. 뭐하는 거야? 고혹적인 새우를 표현해봤어요. 자, 저는 이 새우가 좀 두껍기 때문에 반을 살짝 이 등 부분을 좀 터트려줄 생각입니다. 아, 공격수 셰프님 어디 가셨냐면은 그 제주도 놀러 갔어요. 땜빵. 그 30만 원 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저기 제주도 놀러 왔어요. 아, 진짜로? 네. 근데 비행기표 값은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화요일 날 카톡이 와가지고 진아야 이번 주는 나는 제주에서 쉰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교수님 토요일 방송인데 지금 화요일 날 전화하셔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 그러니까 나 안 나가도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좀 배가 불렀다. 그래가지고 인기를 얻으시더니 제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초심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제가 조심스럽게 네. 이 자리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긴장하세요. 난 이분 좋은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어딨어? 교수님 평생 쉬십시오. 무슨 요리 하는 거예요? 이분 티모 이모 아닌가요? 맞아요. 저 티모 이모예요. 네, 하트 그렇습니다. 하트. 네. 하트. 승우 아빠 밀어내고 단독 채널 잠깐 누구야 주세요. 아 일단 재료 준비 끝났고요. 네. 자 오늘 써줄 그 마라. 네. 뭐 여기 요걸... 직원이에요? 아니요. 그냥 마라 소스 이렇게 하면 돼요. 아 그래? 네. 아니 마라 소스 알려주려고. 아, 근데 이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별로. 맞아. 근데 욕을 진짜 더 맛있는 게 있는데 이걸 사왔더라고요. 칙칙칙
짭짤하게 먹었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말고 약간 이거 그 뭐야, 하얀색이 더 한국인 맛에 맞아요. 네일. 이건 왜 쓰는 거야? 이건 약간 그 현지. 제가 이걸로 파스타 해드렸거든요. 네네. 다 먹더니 아씨 맛없어. 아, 일단 뭐 내가 첫 끼라 가지고 일단 고무고무 펀치. 첫 끼라 가지고 뭘 먹어야 되긴 해가지고 먹었는데. 아, 네, 좀 미안했어요. 먹으니까 화가 나더라고. 맞아, 너무 미안했어요. 왜냐면 그리고, 나도 안 먹었거든. 내가 만들고 나도 안 먹었거든. 그리고 그 두꺼운 면에다가 이거 마라 하면은 안 되겠더라. 밀가루랑은 안 어울려. 당면이랑 먹어야 될 것 같아. 알았어요. 어. 진짜 개기하지 마. 짱나네 진짜. 어? 926 필름님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한 번, 1년에 한 번만 나와달라고. 오, 교수님. 어떡해. 이모가 재밌다고. 고마워요. 세상에.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맛없어도 다 먹고 평가하는 프로정신 존경합니다. 야, 여긴 역시 어쩔 수 없다. 왜냐, 이건 내 나와바리가 아니니까. 마이 간신 좋다. 간신. 그러니까 내 채널에 충신은 필요 없어. 아, 맞아? 충신은 그냥 저기 세상에 필요하면 되는데 내 채널엔 필요 없다. 내가 항상 강조하는. 맞아. 내 채널엔 간신만 20만 명.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어. 얘는 어쨌든 좀 맵다. 매운맛이 좀 강하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얘는 여기에다 오늘 뭘 같이 쓸 거냐. 감칠맛이 좀 떨어져서 제가 이렇게 굴소스를 네. 같이 굴소스요? 굴소스를 같이 넣어줄 겁니다. 네. 자, 일단 마라소스 준비해줬고요. 팬 예열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썰었던 거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 뭐뭐 썰었죠 우리? 다 까먹었어요 지금. 처음에 대파랑 양파. 자, 뭐뭐 썰었어요 우리? 네. 자, 대파랑 양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는 거. 마늘이요? 어! 자, 세 가지. 마늘은 빻았잖아. 맞아. 어, 기름. 기름 좀 주세요. 이럴 때나 시켜 먹어야지. 기름 저기 밑에 있잖아요. 에헴, 기름을 가져오너라. 에헴, 기름을 가져오너라. 자, 이제 기름 넣고. 배고파요. 알겠습니다. 첫 끼. 밥 좀 먹고 다니세요. 저. 그지 같은 거 만들어 줄 겁니까 또? 어, 맞아. 자, 일단 기름을 좀 둘러주고요. 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요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영상 몇 번? 다섯 번만 보시면. 다섯 번이요? 고맙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번. 보이시죠? 어! 좋아요. 아주 지금 팬 딱 좋습니다. 왜? 네. 색깔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색깔이 나기 시작하면 자,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이때 표고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 재료 넣는 순서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색깔이 하나가 나면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넣으시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넣으시면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자, 요때 이제 또 새우. 조리 게스트인가요, 저는? 자, 저는 입으로 요리를 하기 때문에. 아, 수동 모드? 움직여라. 어, 너무 좋네요. 지금은 우리가 뭘 만들고 있느냐? 마라 소스를 이용한 볶음을 만들어 줄 건데 사실 오늘의 그 주재료는 마라가 아니에요. 어, 죄송해요. 어떻게 마이크를 좀 더 밑으로 달아볼까? 어. 저기요. 목소리 조절은 안 됩니까? 아, 목소리 조절. 아, 죄송해요. 마이크의 위치를 조절하는 건가요? 이게 누가 5분 이후지? 여기 있잖아. 에헴. 어, 자, 여러분. 새우가 너무 예쁘게 등을 쫙, 쫙 벌어졌습니다. 등이 굽었어요. 어? 아, 마이크 위치 야하다고. 갬반빙. 너. 이 자식. 이거 뭐죠? 잠깐만. 저걸 안 했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동면을 하나도 안 삶았네. 이제 불을 잠깐 꺼주세요. 우동면이요? 아, 우동면 삶아야 돼. 우동면 왜 삶아? 아, 그냥 넣을까, 바로? 그냥 넣어. 오케이. 저기요. 어, 우동면 어디다 놨어요? 저기 옆에 있어요, 옆에. 정신 차려. 아, 금리빨이 있네요? 네. 이런 씨. 저 집 잘 살아요. 자, 이분하고 일치를. 이거 빨리. 빨리. 영균님 감사합니다. 빨리 넣어, 빨리. 아우 씨. 집에서 요리를 몇 개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실패를 안 해요? 예? 이렇게 하고 실패를 안 해? 실패? 전 절대 실패 안 하죠. 마하라 소스 들어가요. 오, 한 요 정도만 넣을까요? 더 넣을까? 이게 뭐야? 마라 소스. 대충이에요? 어? 레시피 없어요? 없어. 아니 게스트들 다 왜 이 모양 이거 못 먹어 이거 먹어 뭐, 너 파스타 할 때 이렇게 했지? 어 맞아요. 이것이 바로 나의 큰 그림? 파스타 할 때 이렇게 하니까 못 먹었잖아. 조용 조용 시끄럽다 조용. 어 좋아요. 어, 여러분 색깔 보이시죠? 아까 모는다고요 우리? 이게 너무 맵기만 하니까 갬치맛. 마늘 소스, 굴소스.
요리 이런 식으로 하나요? 집에서요? 네. 원래 손맛이죠. 손으로 합니다. 회사에서는 이거 다 레시피 티스푼으로 계량해서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연구하는 거잖아요. 아버님. 이거 연구가 아니다? 아버님. 네. 채널에서 뭐 계량스프 쓰세요? 어. 내 채널 안 봐요? 어, 네. 미친 사람이네 이거. 당신밖에 안 봅니다. 주는 대로 먹으래요. 뭐 말이 많으시네. 아 정말 시끄럽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청경채 넣어줄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볶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경채 언제까지? 청경채 숨이 죽을 때까지. 어 저번에 전화 연결 집에서 요리 안 하신 어머 지저스 제 목소리를 알아들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트하트. 이제 5분 노예는 누구지? 다 볶아진 건가요? 승우 아빠 숨이 죽을 것 같아요. 오, 저 센스 장난 아니다 진짜. 잘했어요. 와 여러분 색깔 보이세요? 진짜 어마어마 색깔이 문제가 않습니까? 아니고요. 지금 여기 지금 마라 소스 묻어있는 양이 네. 이거 먹으면 지금 기침각이거든요. 이거는 오늘 아버님께서 직접 시식을 이게 뭔 개... 오 대박. 너무 이쁜. 지송. 그릇을 왜 이런 걸 선정하셨어요? 약간 뭐랄까 중국 느낌을 내고 싶었는데 중국 느낌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너무 그릇이 네. 예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저 그릇 사장님들 저희 승우 아빠를 위해서 그릇 협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릇? 비주얼은 좋네요. 맞아요. 이거 진짜 장난 아니지. 냄새가 막 코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 우리 멈추면 안 돼요.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마라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거 안 끝났어요? 띠디. 아, 끝난 게 아님? 아님. 아, 옆에 놔둬야 돼? 어. 자, 이렇게 해서 자, 오, 저 이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진행이 기상천외하네요. 저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네, 해보세요. 치즈 폭포수. 우리 시중에서 팔고 있는 그 계란말이 후라이팬을 이용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스르륵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스르륵 내려오는. 스르륵 안 할 것 같아서 지금. 해? 이거 해요. 자, 이거를 이렇게 섞어줘야죠. 아, 그래요? 선생님. 아, 이거 지금 임실 구운 치즈 같이 됐는데? 오, 너무 맛있겠다. 이거 내가 원하던 거. 약간 우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면 여기? 어, 그래요? 빨리 네. 우유. 아 이런 씨. 오 좋아요. 좋아. 조금만 넣어주세요. 감사해요. 어머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오 비주얼 폭발. 이게 내가 원하던. 덩쿨 너무 세 지금. 범계 어떤 조? 야 나 지금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범계 살아요. 우진님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족발집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 저렇게 해서 마라 우동은 버리고 치즈만 먹으면 되나요? Right. 어제 제가 악몽을 꿨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은. 왜? 예? 네? 무슨 악몽? 어쨌든 이거에 대한 좀 뭐랄까요? 부담감? 무슨 이거 라이브요? 네. 왼쪽 분 게스트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왼쪽 분이면 나예요 지금 화면장에서. 아 그래? 죄송해요. 아 오른쪽이네. 아 맞네. 치즈 더 넣자. 그럴까요? 치즈 더 넣어. 더 넣어. 더 넣어. 불러. 불러. 아니 더 넣어. 이거 아까 좀 망했어 지금.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된장! 아 된장이랬나? 대박! 된장은 뭐야? 오 여러분! 오 장난 아니야! 오 대박! 어이 되네! 되네가 뭐야! 따라라란 따란 자 여러분 완성이 됐습니다! 와 박수! 이게 되네. 여러분 집에서 하실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계란 후라이 팬과 우유와 모짜렐라 피자만 있으면 됩니다. 치즈죠? 치즈만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활용점점 파슬리가루. 여기는 이렇게 초록초록한 파슬리가 없더라고요. 네, 파슬리가루 늙어서 그래요. 아유 정말. 자 쓱쓱쓱쓱쓱. 우! 자 어때요 여러분? 박민혁 셰프 요리보다 비주얼도 좋고. 아! 아저씨 텐션 높을 때 오디오가 꽉 찬 거면 지금은 오디오가 9호선 퇴근길 같아요. 저거. 9호선 퇴근길 타봤어요? 네, 이거죠. 저는 타고 다닌 적 있죠. 방어력. 제가 왜 이 메뉴를 했냐면 사실 저는 매운 거를 아주 잘 먹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마라만의 또 그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시죠, 마라? 네, 마라 좋아하죠. 그런 분들 위한, 야! 야! 이거 거의 CF 찍어야 돼. 가자. 오,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맛있죠?
이거 맛있어. 입꼬리가 지금 막 살랑살랑해 아주 그냥. 이거 CF 들어오는 거 아니야? 어, 승우 아빠 CF 찍는 거 아니야? 와! 내가 원했던 거. 너무 좋아요. 치즈. 야! 치즈 봐. 여러분, 마라 치즈도 무조건 이건 해 먹어야 돼요. 대신에 레시피는 없습니다. 어떻게? 영상을 몇 번? 다섯 번만 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재료를 다 넣으시면 돼요. 사실 요리는 창의력이에요. 제가 창의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요리는 창의력입니다, 정말. 네. 혼자 물어서 대화하시는 건데요. 저 잘해요.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고. 하지만 혼자 있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고요. 누나가 채널 주인 같아요. 맞아요. 오늘은 제가 주인입니다, 여러분. 나야 오늘 왜냐면 승우 아빠가 지금 배고파. 이거 맛있죠? 맛있지? 계속 얘기하세요. 이게 맛있어 지금. 왜냐? 이 양반이 맛이 없으면 안 드시거든요. 이게 저번에 내가 요리 하나 해줬는데 맛없다 그랬어요. 오늘은 또 다 먹고 또 무슨 말 할지 모르는데 일단은 굉장히 지금 먹방 찍으러 오셨어요. 방송을 날로 드시네. 영균님 감사합니다. 하트하트. 자, 우리 치즈만 2만원어치 맞습니다 여러분. 요거 밖에서 뭐 먹으려 하면 뭐 얼마 주겠어요, 그죠? 집에서 뭐만 있으면 돼요? 달걀 프라이팬만 있으면 아주 그냥 그럴싸한 요리가 완성이 됩니다. 대신에 뭐가 없다, 레시피가 없다. 영상 다섯 번만 보시면 됩니다. 어머, 머핀 이모 반가워요. 저도 반가워요. 그게 언제 적이죠? 네? 그 머핀이 언제 적이죠? 몰라요. 모르죠. 그래도 1년 전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몇 개월 전에 저를 기억해주고 계시네요. 어, 우리 이제 두 번째 요리 있어요, 그죠? 알고 계세요? 일단 여기 옆으로 가서 좀 드시고 계세요. 어, 감사합니다. 채널 주인이 바뀌었나봐요. 승우 아빠님 말도 안 하고. 우리 결말 언니 감사합니다.